세상 못하면 100% 선생님 책입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우리 구독자 중에 한 분께서 분사가 어렵다고 댓글을 달아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그분을 위하여 제가 이 현재 분사하고 이 과거 분사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사편을요, 기초구문독해나 그다음에 기본구문독해 분사편을 제가 이 책을 약간 좀 수정을 했어요.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더 아이들한테 더 씨알이 잘 먹히네라는 생각에 겸사겸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할까요? 자, 여러분, 이 분사입니다. 분사. 영어에서 이 ing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때 이 분사를 이 ing하고 이렇게 pp가 있는데, 이때 이 ing하고 pp를 이 저번 교재에서는 한꺼번에 설명을 했는데, 이번 교재에서는 따로따로 구별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ping은 여러분이 동사입니다. 진행형으로서 뭐뭐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한번 더요. 자, 비동사 뒤에 ing가 나오면 이것은 뭐뭐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명사 뒤에 나와가지고 나오는, 명사 뒤에 나오는 ing는 뭐뭐 하고 있는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명사는 사람, 사물의 이름이에요. 이 명사 뒤에 ing. 이거에서 어떻게 해요? 만들고 있는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반면에 is ing는 만들고 있다. 한번더 할까요? 만들고 있는 is ing는 만들고 있다. 사 토킹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명사 이야기하고 있는. 이렇게. 근데 이건 is ing잖아.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해요? 뭐뭐 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할까요? 명사 뒤에 나오는 ing는 뭐뭐 하고 있는이라니까. 근데 ping가 나와 있어.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 뭐뭐하고 있다라고 해석한다고. 그러니까 명사 뒤에 나오는 using은 사용하고 있느니야. 근데 비동사 뒤에 나오는 ing는 뭐요?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고. 자, 멈춰 세워놓고 여러분 스스로 이 문장을 한번 적어보시도록 하고요. 적어보시도록 하고요. 자, 이문 봅니다. 그 남자. 이거 동사 ing.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가르쳐 주고서 그 다음날부터 이 ing를 동사로 해석하면 한 대씩 맞자 그래갖고 실제로 저는 한 대씩 때려요. 근데 아이들이 때리잖아요. 그러면 손바닥을 한 대씩 때리는데 훨씬 더 잘한다라는 거.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틀리잖아요. 때려야 됩니다. 그 남자 보여주고 있는 나에게 고장난 차를 거리에서. 이게 동사야. 동사만 다로 해석한다니까. 보인다. 룩 다음에 형사 나오잖아요. 그럼 보인다요. 보다가 아니라고. 눅다음에 형사는 뭐다? 보이다. 에? 불행하게 보인다. 됐나요? 2번 갑시다. 그 남자는 is ing 보여주고 있다. 쇼는 보여주다. 보여주고 있다. 사람 삼을. 뭐뭐에게 무엇을? 나에게 고장난 차를. 거리에서. 이래도 되고, 거리에 있는. 이래도 되고. 왜? 말이 두 개다? 되니까요. 에? 한번더 할까요? ing는 뭐뭐 하고 있는. 명사 뒤에 ing는. 근데 is ing나 are ing는 뭐뭐 하고 있다. 진행형이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에?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자. 이게 동사잖아요. 이게 동사. 이게 보인다 행복하게 그 남자 보인다 unhappy죠 불행하게 그 남자 명사 대 ing 보여주고 있는 나에게 고장난 차를 이게 동사잖아 이렇게 보입니다 불행하게 이렇게 너무 빠르나요? 여러분 스스로 멈춰 세놓고 연습을 해봐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is ing잖아요 이게 동사다고 뭐뭐 하고 있다라고 해석해야지 그 남자 보여주고 있다 나에게 고장난 차를 뭐뭐에게 뭐뭐를 사행시라고 했죠 사람 삼을 뭐뭐에게 뭐뭐를 동사에 주다 자, 그 남자, 명사 대 ing요. 앉아 있는, 이렇게. 명사 대 ing, 명사 대 ing,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앉아 있는. 어디에? 의자 위에. look like, 뭐뭐처럼 보인다. 보입니다. 나의 선생님처럼. 그 선생님은 앉아 있다죠. be plus ing. 앉아 있다, 의자 위에. 이런 식으로. 전체 앞에서 끊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소녀는 ping잖아요. 그래요? 자고 있습니다. 전체 앞에서 끊고, under the table. 그 나무 아래에서 with his dog 개와 그 소년 ing 자고 있는 자고 있다 no 자고 있는 나무 아래에서 그의 개와 seems 보인다 look하고 똑같아요 look seems 보입니다 happy 행복하게 자 정리를 해보자 ing는 해석이 두 가지가 있었다 지금까지 배우는 거요 아니다 ing로 시작하면 해석 어떻게 해요 여러분 뭐뭐 하는 것은 그러나 명사 뒤에 나오는 ing는 뭐뭐 하고 있는 비동사 뒤에 나오는 ing는 뭐뭐 하고 있다 이렇게 ing 세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와 과거 분사 구별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 봐봐요 이 똑같이 이 built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빌트라는 단어는요, 동사는 과거 형태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 있지만 PP로는 여러분 뭐뭐해진 되어진 즉 만들어진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이드는 여러분 만들었다 동사로서는 만들었다 PP로는 만들어진 surround 둘러싸다야 surrounded 둘러쌌다
둘러싸여진. 그러니까 뭐요? 다시요. 동사로서는 했다, 피플은 뭐뭐 해진되어지냐. 스펜드는 소비했다, 소비되어진. kept, 유지했다, 유지되어진. repaired, 수리했다, 수리되어진. paid, 지불했다, 지불되어진.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단 말이야.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두 가지 뜻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아주 쉬워요, 여러분. 다만 신경을 쓰지 않을 뿐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봐봐. 이 동사일 때는 뒤에 뭐가 나와? 명사가 온단 말이야, 명사. 봐봐요. 동사 뒤에 뭐가 나왔어? 이렇게 명사가 나온단 말이야. 이때는 뭐요? 했다야. 그러니까 지었다, 그 집을.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동사 뒤에 이렇게 PP가 나오면 동사가 아니야. 다시. 동사 뒤에 이렇게 전치사가 나오면 이건 동사가 아니라 뭐다? PP다, PP예요. PP를 다른 말로 쌍피? 쌍피에는 비가 있고, 똥이 있고, 굽진이 있고, 그 다음에 쪽카 정도가 있습니다. 이걸 쌍피라고 하는데, PP. 이때 나오는 PP. PP 되는 뭐가 나온다? 전치사가 나온다. 전치사. 더안 해도 되겠죠? 정리합시다, 여러분. 자, 우리 동사 뒤에는 뭐가 온다고 이렇게요? 명사가 오고, PP 되는 뭐가 오고, 전치사가 온다고. 자, 해석 한번 해볼게요. 얘는요, 그 여자. 만들었다, 만들어진! 만들었다죠. 왜? 뒤에 뭐가 나왔어? 명사가 있으니까. 그 여자는 만들었다. 그 거대한 박스를.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했네. 뭐뭐? 해라. 봐라. 그 거대한 박스를 만들었다! 만들어진이라고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걸 봐봐. 이 동사가 이미 나와 있단 말이야. 영어에서는 동사가 두개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인메이드는 동사가 아니라 PP다고. 한번 더. 봐라. 그 거대한 박스를 만들어진. 전체 다 나왔잖아. 그 여자의 봐요. 예문 봅니다. 언제? 바로 지금. 아, 네. 인터넷 가입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좋아요. 그 작은 인디어. 여러분, 리틀은 여러분 거의 없다 이런 뜻도 있지만 뒤에 이렇게 사람 앞에서는요, 이 작은이란 뜻이야. 작은. 그 작은 인디어는 사용했다. 이게 동사일까요? PP일까요? 동사가 되겠죠. 왜 뒤에 뭐가 나왔으니까?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사용했다. 그 언어를 매우 자주. 2번 갑니다. 그는 he can understand.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언어를 사용했다? 아니죠. 뒤에 뭐가 나왔어? 전치사가 나왔잖아.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뭐뭐 해진되어진, 사용되어진 by the little Indians. 그 작은 인디언들에 의해. 자, this is요. 이것은 매우 유명한 교회입니다. 뭐예요? PP입니다. 지어진. 왜? 뒤에 전치사가 나왔잖아. 이때 PP에 대해 나오는 바이는 뭐뭐에 의하여. 자시요. 바이가 뜻이 많잖아. 근데 뭐예요? 뒤에 이렇게 PP에 대해 나오는 바이는 뭐뭐에 의해서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유명한 교회입니다. 여기까지죠. 끊어야 되겠죠. 여기서 지어진 바이 뭐뭐에 의하여 많은 노동자들에 의하여 3년 전에. 자, plenty of workers. 많은 노동자들은 지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지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왜? 뒤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그 매우 유명한 교회를 3년 전에. 자, 5번 갑니다. 그차 만들었다? 만들어진이 돼야 되겠죠. 왜? 뒤에 인 전치사가 나왔기 때문에 만들어진 미국에서 동사죠. looks 보입니다. 매우 비싸게. 6번 갑니다. The scientist 그 과학자는 해제 동사입니다. 해제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소설을 끊고. 뭐예요, 여러분? 쓰여진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쓰여진 왜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쉬운 영어로. 7번 갑니다. There is, there are, 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아, few가 나왔다. 이런 few 무슨 뜻이야? few하고 return을 했지. 나 부정의 뜻이다라고 했죠. 어떤 뜻? 부정의 뜻이요. 어떤 뜻? 부정의 뜻이라고 했었죠. 자, 있습니다. no, 틀렸죠. 거의 있지 않습니다. 시가 쓰여 진 바이 나왔네요. 뭐뭐여요? 그 유명한 시인의 바요. 자, 8번 갑니다. He cannot understand요. 그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동사가 나왔죠. 영어에서는 동사가 두개 나오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언어를 쓰여진 by the little Americans. 그 작은 미국인들에 의하여.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우리 현재 분사하고 ing 구별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구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백날 해봐야 여러분, 여러분한테 도움이 별로 되지 않아요. 제가 하는 역할은 어디까지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까지만 하면 돼, 이까지만. 나머지 것들은 뭐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책을 한번 봐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답지를 맞춰가면서 하시고요. 한번더 강조할까요, 여러분? ing요. ing. 동사로 해석하면 한대 맞기. 아시겠죠? 꼭한 대씩 틀면, 애망을 때리든, 손바닥을 때리든, 아니면 욕을 하든, 명사 대나 ing는 동사가
아니다. 동사가 두 개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명사 뒤에 나오는 PP와 그 다음에 동사 PP는 똑같다. 그러나 뒤에 전치사가 오면 PP다. 명사가 나오면 동사다. 이 정도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입니다.